안녕하세요. 김쪽TV 릴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9월 7일에 있을 업데이트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15월드 강습 전 스테이지와 신규 영웅 계약자 크로셀, 무료 50연차 이벤트, 유료 확정 소환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15월드 강습의 전 스테이지가 공개됩니다. 여기서 강습은 마게로의 인베이더 침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유성의 진정한 힘을 깨우기 위한 4개의 배터리 마나 축태로를 모으기 위해 여정을 떠난 기사가 다시금 마게 중심부로 돌아와 리리스, 에리나와 힘을 합치게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웅 및 장비 최대 레벨이 84레벨로 확장되고 골드, 경험치, 아이템 던전이 각각 89레벨까지, 거울 균열 던전이 90레벨까지 새롭게 추가됩니다. 신규 영웅 계약자 크로셀의 세부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종족이 마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던전링크 4마신 출신의 그 크로셀이 맞는 것 같네요. 암속성 지형 가면서 체력 플러스 40% 파티 버프를 지녔고 특이하게도 5성 최대 각성 시 탱커에게 주는 피해량 플러스 12.0% 능력을 가졌습니다. 암속성에 탱커 저격이란 점은 드디어 에리나 억제기가 생기는 걸까요? 일반 공격 일렉트릭 트리거 라이트닝 버스터는 레이저를 발사해 적에게 피해를 주는 원거리 공격입니다. 추가 스킬 라이트닝 쉴드로 아군 전원에게 5%만큼 보호막을 생성하는 스킬로 5초 동안 유지됩니다. 아레나에서는 보정된 능력치를 기준으로 해당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용 무기 퍼미션 디나이드 작용 후 보호막 생성 시 5초 동안 공격력 25%가 증가하고 적중 시 초당 공격력의 7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 능력은 3초에 한 번만 발동합니다. 연계기 코드 인젝션은 대상의 장비를 해킹하여 초당 공격력의 300%만큼 피해를 줍니다. 5성 개방 특수 능력 웹쉘은 전투 중 받는 피해량이 20% 감소하고 라이트닝 버스터 적중 시 적에게 크로셀의 문양을 각인하여 이후 생성되는 보호막의 20%만큼 자신에게 5초 동안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모로 에리나 저격 캐릭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픽업은 크로셀, 리리스, 글로드, 아라벨, 패스, 오그마입니다. 신규 월드 15 강습 오픈 기념 매일 10회씩 총 50회의 무료 소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시작일부터 매일 10회씩 지급되고 기간 중에 접속했을 때 누적된 소환 횟수를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짐으로 10월 5일 24시 전에 모두 소모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유료잼 확정 소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유료잼 10회 소환 시 유니크 영웅 또는 에픽 전용 장비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로 영웅 장비 소환 각 1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설정한 횟수만큼 부여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유물 자동 부여 기능이 추가됩니다. 대장간 UI에서 반복 부여 버튼 터치 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팝업이 출력되어 항마력 및 그 외 옵션들을 선택해 원하는 옵션 레벨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복 부여 도중 설정한 레벨 이상의 옵션이 나오면 밝은색 테두리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신규 월드 15 오픈 기념 라이브 이벤트 강습이 진행됩니다. 길드 레이드 스피드 레이서가 진행됩니다. 2022년 시즌9 가디언 패스 기사편이 진행됩니다.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가디언 데일즈 슬레이어즈 넥스트 복각이 10월 6일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리나 및 노년 용사 에리나의 일본어 음성 및 일러스트가 추가됩니다. 발렌시아의 영문 음성이 추가됩니다. 길드레이드 2월 파티 발생 시 첫 파티 선택이 무조건 2월 파티로 고정되던 현상이 개선됩니다. 3대3 아레나에서 일부 영웅이 부활 관련 능력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상자를 획득할 수 있었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협동전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신규 컬렉션 일종이 추가됩니다. 월드 15 파플 코인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이 추가됩니다. 월드 15 클리어 비기너 미션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